네, 안녕하십니까. 에피투자 연구소, 예. 우예랑 전략팀장입니다. 제가 분석하는 내용은 모두 제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참고용으로만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네오오토라는 종목이고요. 코드번호 2125560이 되겠습니다. 예, 현재 시각 10시 48분이고요. 오늘은 4월 1일 목요일입니다. 네오오토 요즘 들어서 이제 고가에서 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전일 이제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아직까지 윤석열 씨의 재료는 살아있다. 살아있기 때문에 예,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예, 신규 진입은 좀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인데, 예, 지난 전 시간에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중요한 가격대라고 말을 했어요. 이 부분이 무너지거나 아니면 이제 여기에서 지지를 해주거나 하면 이때 방향성이 결정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전일 3월 31일 수요일에 깨고 내려왔죠. 하지만 거래량이 거의 없었습니다. 거래량 없이 네, 거의 7% 가까이 내렸어요. 7% 거래량 없이 7% 가까이 있었다는 것은 예, 많은 사람들이 팔지 않았다라는 얘기로 예. 얘기를 많이 팔지 않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전일 제가 수급을 보여드렸을 때도 외국인들이 좀 샀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도 사서 올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전일, 예, 전일 거래량도 터지지 않고, 예, 거의 7% 가까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 조금만 사도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아직 윤석열 씨가 아직 재료가 살아있기 때문에 예, 굳이 매도할 부분은 아니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1선 지지해주고 이제 다시 반등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이제 어떻게 흘러가느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예, 이 윗구간에서 고가놀이를 그냥 어느 정도 하다가 윤석열 씨 재료가 이제 탁 터지면서 예, 재료 소멸로 그때부터 이제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때까지는 계속 네오오토라는 종목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네오오토라는 종목이 예, 지금 엄청나게 크게 상승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이제 급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 상승, 예, 약간 눌림, 예, 21선, 예, 20분봉을 이제 잘 타고 예, 상승 중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네오오토라는 종목은 이제 말 그대로 오토예요. 오토 이제 자동차 부품을 파는 이제 소형주인데, 예, 주 납입처가 이제 기아차, 현대차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전망도 괜찮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이 네오오토는 충청에 있어서 충청도에 이제 본점 소재지가 있기 때문에, 예, 윤석열 씨가 이제 전 검찰총장이 이제 충청 대망론이 거론되면서 이제 묻지마 매수세가 지금도 들어오고 있는 거고요. 예, 지금 일단 이 네오오토라는 이제 사업군은, 예, 이제 기어를 생산해가지고 예, 납품을 하는데, 예, 주 이제 수요차가 기아차라고 방금 말씀을 드렸어요. 예, 앞으로 이제 기아차, 현대차가 전기차로 이제 전환을 하면서 그에 따른 이제 수요로 같이 함께 따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많은 부품사들이 일자리를 잃고, 예, 왜냐면은 예,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바뀌면 많은 부품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하청업체들이 이제 예, 빠르게 발바꿈을 하지 않고 빠르게 이제 트렌드에 따라서 예, 공급하는 부품을 이제 바꾸지 않는다면은 많이 문을 닫을 것 같이 닫을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는데, 네오토 같은 경우는 이제 변속기 기어를 이제 생산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전기차라고 이제 브레이크를 안 밟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성장성이 있다. 그리고 아직까지 시가총액이 낮은 기업이다 라고 볼수 있고, 그리고 재무도 안정적입니다. 재무도 굉장히 안정적이고, 유보율이 예, 이번에 2000%가 되고, 부채 비율은 예, 100% 미만인 74%인 걸로 보이고 있어요.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진입하느냐? 아니에요. 이거는 윤석열 씨 관련 테마로 엮여서 예, 매수세가 많아가지고 상승하는 거지, 절대의 기업의 가치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구간은, 실적과 무관하게 그냥 단순,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테마로 엮여서,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점꼭 염두에 두시고 매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의 이제 윤석열 씨의 행보에 따라서 이 종목도 이제 왔다 갔다 하겠죠. 이제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잡지 않았으면은 이제 위에서는 예, 좀 약간 비중을 좀덜 위에서 따라잡는 것은 이제 좀 리스크가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네오토 말고도 다른 윤석열 씨 관련 테마주, 다른 정책 테마주, 정치 테마주, 인맥 테마주 매매하실 때 있어서 그점꼭 참고해 주시고 주의하시면서 매매하셨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네오토 여기까지 동영상 찍을 거고요. 예, 찍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하시면 네이버 웹사이트 상단에 AP 투자 연구소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해 주세요. 오늘자를 확인하시고 들어가게 되시면 김용재 소장님께서 매일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 댓글 리딩을 아침에 해드리고 있고, 밑에 무료 추천 종목을 읽어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참고해서,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리시다 보면 간밤에 미국 증시 시황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9시가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무료 추천 종목명, 그리고 현재가,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어 있고요. 보통 두 종목에서 세 개의 종목에 무료 추천이 나오고 있습니다. 웹사이트에 굳이 로그인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든지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확인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 그리고 종목이 장중에 상승하게 되면 그 이유에 대해서 장중에 설명을 드리고 있고, 반대로 하락을 하게 된다면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을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무료 추천 종목을 받아가시면 되시겠습니다. 항상 개인 투자자분들 위해서 무료로 이제 힘써 주시고 계시고, 수장님께서 올려주시는 브리핑 매매 및 투자에 있어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오니 꼭 한번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AP 투자연구소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